민도혁에게 오늘의 내 결정이 널 흔들지 않았으면 해. 어제 캠핑은 내가 심회장님께 부탁한 거야. 마지막으로 모두와 시간 갖고 싶었거든. 웃는 얼굴 보여줘서 고마워, 민도혁. 어제를 기억하며 잘 견딜게. 이제 한문의 인생의 마지막 연기를 시작하려고 해. 거짓 웃음에 거짓 행복이 날 기다리겠지만,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가파른 길을 올라간다고 생각할 거야. 감사합니다.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고된 오르막이 끝나는 날이 오겠지. 고생했어요, 문혜 씨. 문혜 씨가 돌아오니까 집안이 다시 환해졌네요. 약속 지키는 거죠? 민도혁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는 거. 당연하죠. 문혜 씨 위약금 소송도 다 취소될 거예요. 위약금은 얼마를 물든 상관없어요. 이미 집도 부동산도 다 내놨고요. 당신이 지켜야 할 약속은 두 번 다시 불륜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. 그건 누구보다 내가 원해요. 내가 모네 씨한테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예요. 민도혁과 절대 엮이지 않는 거. 제발 그것만 지켜주세요. 약속할게요. 다시는 그 사람 찾는 일 없을 거예요. 당신 죽이려고 돌아왔어. 당신부터 죽이고 K도 내 방식대로 없앨 거야. 민도혁도 한나도 이젠 내가 지켜.